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또 컨텐츠 찾아왔는데요. 자, 일단은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의문의 댓글들이 좀 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휴지님, 브롤스타즈 카드가 나왔어요. 영상 좀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뭐 제가 그래서 슈퍼셀에서 브롤스타즈 또 굿즈를 따로 만들었나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진짜 있긴 있었습니다. 브롤스타즈 카드가 말이죠. 브롤스타즈 카드게임 레트로폴리스 업데이트. 자, 이 의문의 브롤스타즈 카드를 구했는데요. 과연 이 카드는 정품일까요? 우선은 카드깡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카드는 정품이 아닙니다. 짝퉁이에요. 어쨌든 이 브롤스타즈 카드의 정체, 오늘 한번 카드깡부터 해보면서 이게 왜 짝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까보면은 레트로폴리스로 해가지고 우선 한 박스에 12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꺼내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 카드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또 신비아파트 카드깡도 많이 했고 나름 카드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나름 뭐 전설 홀로카드 등등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자자자 브롤스타즈 카드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한장 뜯어볼게요. 저도 이 카드 처음 까보는 겁니다. 과연 뭐 일단 짝퉁이라고 해도 카드깡 자체는 좀 설레네요. 아이. 오, 얼핏 보면 좀 정품이라고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봅시다. 샥! 오, 야, 시작하자마자 타라. 이거 홀로카드 맞지? 아, 맞네. 야, 홀로카드가 이거군요. 이게 나름 전설 카드인 것 같은데. 자, 이 카드의 문제점이 또 뭐냐. 그냥 베낀 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다른 그냥 일반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만드신 걸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무단으로 퍼다가, 이렇게 그냥 만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타라, 신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HP. 적을 관통하는 타로 카드 3장을 날립니다. 랭크 17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쉘리. 이건 또그 공식 그 동영상 내에 있는 거또 짜집기 한 거네요. 슈퍼셀 특수 공격. 쉘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 기본 있고요. 오, 전설 레온 등장. 레온에 실제로 이런 캐릭터가 없죠? 안개 은신술 스타파워 특수 공격. 일단은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비비. 야, 이거 뒷배경 보니까 참. 이거 비비 출시 당시에 브루스 공식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잖아요, 이거. 딱 뒷배경 보니까 알겠네. 그리고 페니. 야, 이거 좀 심하긴 해. 그냥 있는 거다 갖다 썼네. 페니. 아, 다이너 마이크. 포코. 프랭크. 페니. 또 페니네. 이게 종류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복 뜨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 짝퉁 그 자체입니다. 예. 두 번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 문방구에서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홀로카드 제일 앞에 있네요. 진! 신화카드 진 등장입니다. 매직오라, 궁극기, 스타파워. 이거 스타파워 박혀있고, 특수공격 매직핸드. 또코. 아, 펜이? 뭐야? 이거 펜이 또 다른 것 같다? 같은 펜인데, 특수 공격이 박혀 있는 애랑 그리고 스타 파워가 달려 있는 펜이는 또 느낌이 다르네. 그리고 랭크가 더 높아요. 예. 그리고 리코 등장. 이건 또 스타 파워 달려 있는 슈퍼 통통탄 달려 있는 리코입니다. 그리고 제시. 오케이. 제시도 처음으로 나왔네요. 다음은 팸, 팸.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직 스파이크랑 크로우 나왔나? 크로우도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는 전설이 또 나오나요? 호잇! 니타? 제시 중복? 오, 비비! 오, 이거 스타 파워 달린 비비네. 이번에는 홈런. 브롤스타즈 게임 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하이! 모티스! 모티스는 또 이거 랭크 16짜리네요? 스타 파워 달려있고요. 과연 나머지 한장 뭡니까? 하이! 와우! 제시! 이게 뭐 마법사 제시네요? 확실히 반짝반짝하니까 이뻐 보이긴 해. 스타 파워 달려있고요. 에너지 충전. 아, 심지어 오타까지 있네. 왜? 아, 불편해.
띄어쓰기 좀 하고 맞춤면이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신가요? 오! 전설! 아, 슈퍼 이크 등장. 근데요, 이게 전설이 나와도 하나도 깊지가 않습니다. 예. 아, 이게 또 짝퉁이라는 걸 알고 가니까 좀 그래요? 어찌됐든 홀로카드 전설카드예요. 노란색 홀로카드고요. 따뜻한 햇살 선장 파티입니다. 프랭크 중복스 콜트. 이거는 뭐 매크리 같네. 이것도 그 오버워치 매크리 같네요. 스타파워 스피드 부츠 달려있고요. 브로 그 다음에 프랭크 팝콘리코. 팝콘리코 파이퍼. 이번에는 크로 나올 때 한번 됐는데 잠깐만. 리코 팝콘 리코 이게 기본 리코인가 보네. 이게 스타 파워 달린 리코고요. 콜트 칼, 이거는 이제 스피디 스로 스타 파워 달린 칼이고요. 제 체모티스 스파이크도 그냥 스타 파워 안 달린 기본 파이크가 존재합니다. 파이퍼 아까 나왔죠. 니타 안 콜트 찡. 이거 같은 경우는 랭크 3에 파워 4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풀 파워가 맥스 상태인 그런 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랑 공격력이 월등하게 높죠. 빨리 까볼게요. 토트 다이너마이크 바이퍼 레온 브루 페니. 야, 벌써 이제 중복 나온다. 이번 카드팩은 싹 다 중복이었어요. 이제 벌써 고갈았나? 아직 크로우가 안 나왔잖아. 나 크로우 한번 보고 싶다고. 자, 이번 다른 모티스랑 뭐야? 뭐지 이거? 랭크는 얘가 더 높은데 능력치는 얘가 더 높아. 심지어 이 줏대 없는 능력치는 뭔데? 아니, 높게 만들 거면은 높게 만들든가. 파워는 똑같은데 능력치는 왜 다른 거야? 에? 이것도 같은 모티스인데 또 다르네? 랭크가 다르네요? 자, 팸 중복이고요. 제시 중복이고요. 다이너마이크. 자, 크로우! 야, 이번에는 왕관 크로우와 그리고 맹독이 발린 불사조 크로우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와우. 홀로 크로우가 나와주세요. 파이퍼 중복, 팸 중복, 중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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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스. 와우! 전설 홀로 카드, 레온 등장. 야, 닌자 레온이네, 이거는. 하지만 이것도 베낀 거죠. 안개 은신술 달려있고요. 자, 레온! 같은 레온이지만 좀 달라요. 파워가 얘가 더 높고요. 기본 공격력은 똑같지만 체력이 한 160가량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전설 레온이 훨씬 더 센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카드팩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걸려라. 피날레 한번 해보자. 파이! 니타, 포커스, 비비, 진, 칼, 스파이크, 중복, 중복, 중. 참 재밌네요. 이거는 레온인데 같은 레온이거든요. 배경만 바꿔놨네. 이러고 다른 레온이라고 지금 우기시는 거예요? 아, 좀 표정이라도 바꿔놓든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색깔 놀이도 이런 색깔 놀이가 없어. 색깔 놀이를 넘어서 배경 놀이입니다. 배경 놀이.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보 주셨던 브롤스타즈 카드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짝퉁 카드가 맞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사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구입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뭐 퀄리티 일단 그냥 카드 종이고요. 예. 원작자분이 또 열심히 만든 그런 작품을 그대로 막 무단으로 가져다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굉장히 나쁜 행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브롤스타즈 카드라고 해서 한번 까봤어요. 네. 실제로 그 슈퍼셀에서 이 정식 라이센스 인증을 받은 카드가 나오면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잘 팔릴 것 같은데. 정품이 진짜 좀 나와야 또 이런 짝퉁이 판을 안 치지 않을까요? 예. 뭐 어찌됐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